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과 좀 다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때 신앙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그때 술과 연애에 빠지고 시작했고 주말에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서 제일 핫한 그 술집과 펍을 찾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어요.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5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받고 매일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때 교회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리고 거의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말씀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19살, 20살이었거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에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를 섬겼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잘 알다시피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왜 해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in English. Ready, go.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the love you had at first. 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Ready, go. 나는 내 힘을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생각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저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성경 구절은 저를 묘사해줘요. 저는 저의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느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은 것이죠. 그 정차로 저는 제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내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하고 거래를 했어요. 하느님, 제가 하느님께 헌신하는 만큼 저에게 갚아주셔야 돼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나중에 하느님께 실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한 피부병과 심각한 알레르기 또한 사라지지 않는 편두통을 얻게 되었어요. 피부는 언제나 가려웠고 밤새 긁어서 온 몸에 피가 났어요. 병원에 자주 갔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요. 이제 한 해 동안 250일을 아팠고 학교 수업에 반을 결석했어요. 아프기 전에 유니버시티에서는 스트레이트 A 스튜던트였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공부할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도 교회를 매주 나갔고 열심히 살렸고 그 토요일 아침에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쑥키친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쑥키친은 봉사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차려주는 것이었어요.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보통 4학년이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해가 시작되면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해야 하고 그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제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목사님은 애플, 나이키,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주요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계 컨설팅 회사 Deloitte & Touche, Ernst & Young, Anderson Consulting에 지원을 했어요. 목사님, 모든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공용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 곳에서도 제의를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 마음이 너무 속상했고 하느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느님께 이렇게 그 불평한 적도 있었어요. 하느님, 저는 주님을 위해 저의 대학 생활을 헌신했는데 저는 하느님을 위해 세상 것을 다 버렸잖아요. 제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을 잡았는데 왜 저는 아닌가요?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왜 제 헌신을 존중하지 않으세요? 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심하게 아파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못 나갔어요. 조금 그 회복되고 그 일주일 동안 사인 편지를 찾으러 편지통에 갔는데 Ernst & Young에서 편지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뜯었는데 편지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selected to interview with Ernst & Young on March 12th at 10 a.m. 그때 심장이 많이 떨렸고 많이 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날짜가 이미 이틀 지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Ernst & Young에 전화드리고 제 상황을 해명했는데 회사에서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너무 억울하게 느꼈어요. 그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그 숲 키친에서 봉사하러 갔어요. 보통 그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건물 열기 전에 밖에는 이미 15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숲 키친을 열자마자 30분 안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숲 키친은 보통 2시간 동안 하는데 그날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수 없다고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늦게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I'm sorry, you have to leave. There's no food. 특히 아이 가진 젊은 어머니들을 보내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2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노숙자들은 다 뒤지고 나갔고 몇 봉사원들은 설거지 하는 중이었는데 목사님은 혼자서 다이닝홀을 청소하고 그 폴딩 테이블하고 폴딩 체인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Excuse me, what time is lunch being served? 그분의 얼굴을 보고 무슨 천사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연약하고 작은 몸에서 정말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지셨고 처음 뵀지만 그분의 선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큰 위로를 줬어요. 그 추운 날씨에 그분이 많이 시작하셨을 텐데 뭐 들을 것도 없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미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I'm sorry, ma'am. We ran out of food early today. 그분이 차분하게 Okay, God bless you.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려고 했어요. 이분이 너무 늦게 오셔서 다른 숲 키친에 가셔서도 어차피 아무것도 못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Wait! Let me see what I can do. 그래서 제가 숲 키친 담당자에게 그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음식을 뭘 좀 드시고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동의해서 팬트리 안에 있는 빵을 몇 조각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팬트리를 열었을 때 마르고 단단한 빵 두 조각이 남아있었고 피넛버터 통 안에 한 숟가락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냉장고 안에 포도잼하고 우유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앉으시라고 한 뒤에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피넛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그리고 우유를 드렸을 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맞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30초 동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세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청소를 하면서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빵을 드시면서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시는지 이해가 안 왔어요. 아니 저는 저의 상황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의 상황은 저보다 훨씬 더 나빴을 텐데 목사님이 계속 청소하면서 바닥에서 분홍색 플라스틱백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할머니 옆에 지나 쓰레기통에 던져놓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Excuse me, can I have that?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What? This is just garbage. 라고 대꾸했어요. 할머니는 It may be garbage to some, but for me, it is a beautiful bag to make my day.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저는 부끄럽게 느꼈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적용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 대신 삶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Ma'am, why are you so happy? 그분은 제가 지난 20년간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It's not what you get out of life that counts, but what you put in it. 할머니는 저에게 할머니에 대해 소중한 그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은 그동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이다 그래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왜 내가 크리스천인지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대가를 얻으려고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애써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중요한 요소를 생략했을 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 삶에 다시 되돌아보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 삶의 진앙 초석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나요? It is important to do good works, but your good works does not impress Jesus. Jesus says, What I want from you is a relationship. I want your love. Will you love me? So you may be doing all the right Christian things, but is Jesus your first love? Is he your first love? Are you putting love into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That i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your Christian life, is loving Jesus.